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한풍제 협전은 사진이 없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릴 때 천년두를 알아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고 수렵 중 낙마하여 다리를 조금 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 살 아래 이복 동생인 혁크는 건강했고 문장과 무예에 능하고 총명함이 마치 강희재의 젊은 시절의 일면을 떠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혁저의 생모인 효전 성황후가 돌연사하는 바람에 혁저도 혁큰의 생모인 황귀비의 손에서 키워졌습니다. 도광재는 황귀비를 총애했을 뿐만 아니라 혁큰이 모든 면에서 뛰어났기에 오랫동안 황태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장고했습니다. 하지만 장고 끝에 악수라고 1850년 도광 30년 2월에 도광재는 원명원에서 임종 직전에 대신들 앞에서 밀지를 공개했는데 황태자는 적자인 혁저였습니다. 도광재가 황태자 결정을 두고 혁저와 혁큰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일설에는 혁큰을 황태자로 내정하는 밀지를 쓰다가 내시에게 들켜 소문이 나는 바람에 혁저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설에는 수렵을 하러 갔는데 혁큰이 가장 많이 잡고 혁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아 도광재가 물어보니 조수들이 새끼를 키우는 때라 참아 죽이지 못했다는 답을 듣고 덕이 남다르다고 판단하여 혁저로 결정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황태자 내정만 언급하는 밀지 내용도 관례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혁큰을 친왕으로 봉한다는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도광재의 심경이 여러모로 복잡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당시 청나라는 내란뿐만 아니라 외세의 위협을 받아 나라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엄중한 시기였는데 도광재는 만주족 전통에 따르는 능력 있는 황자가 있었음에도 한족이 선호하는 적자를 그것도 우유부단한 적자를 택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입니다. 한풍제는 즉위 10년의 애로우 전쟁으로 연합군이 북경으로 진격하자 열하의 피서산장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계속 특사를 보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황제 별장인 원명원까지 약탈되고 불에 타자 한풍제는 북경에 남아있던 공친왕 혁큰을 특사로 보냈고 혁큰은 막다른 골목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함으로써 연합군을 북경에서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물러났음에도 한풍제는 환궁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니 어쩌면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올해 내년 환궁 시기만 저울질하다가 결국 열하에서 병사했습니다. 그는 유언으로 동치제가 친정을 할 때까지 자신이 등용한 숙순을 비롯한 8인의 고명 대신이 공동 섭정을 하고 최종 결정을 동태후와 서태후가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태후와 서태후는 고명 대신들의 섭정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서태후가 혁큰에게 도움을 청했고 혁큰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상태였지만 다른 형제들과 세력을 구축하여 기세등등한 극우파 고명 대신들을 숙청시키는 데 성공했고 동치제를 즉위시킨 후 5년간 동치 중흥으로 각종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르곤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권력욕이 강한 서태후가 효장태후와 달리 뒤로 물러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태후는 권력 기반이 확보되자 본격적으로 보수 세력과 손을 잡고 혁큰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혁큰은 국제 정세가 안 좋게 흘러가는 와중에 서태후의 권력욕으로 인해 등용과 실각을 거듭했고 결국 청일전쟁 패배 후에 65세로 병사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패착은 서태후를 잘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개혁을 통해 청나라의 근본을 바꾸려고 노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 황실 사진을 보면 육류 황후와 더불어 외모만 보면 볼 것이 없는 황족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공친왕 혁큰의 장녀로 청나라 역사서에 기록된 마지막 공주인 영수 고림공주입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조용하면서도 똑부러져 주위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태후는 공친왕을 정무대신으로 앉히면서 그의 장녀인 칠세의 딸을 데려와 수양딸로 삼고 고륜이라는 자기를 내렸습니다. 고륜 자기는 황후의 딸에게만 붙일 수 있는 높은 자기였기에 공친왕이 취소해달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서태후는 취소했다가 이후에 다시 내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서태후에게 영수공주는 공친왕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붙들어두는 볼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12세가 되었을 때
서태후는 그녀를 도광제 딸인 수은 고륜공주의 아들 부찰지단과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부찰지단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병사했는데 부부라고 해도 따로 거쳐 있기에 영수공주는 아이 하나 없이 17세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일설에는 서태후가 부찰지단을 독살했다는 말도 있는데 영수공주가 결혼을 하면서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영수공주는 17세의 어린 과부가 되어 서태후 옆에 머물던 과부그룹의 일원으로 평생 그녀를 보필하고 궁의 의전을 맡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수공주는 20대에도 50대의 외모였고 성품이 조용하고 너그러웠으며 서예와 그림을 좋아하고 외국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태후는 외국 사절이 오는 자리에 언제나 그녀를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별로 치장을 하지 않았고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서태후에게 직언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독선적인 서태후도 그녀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는 광서제와 진비를 지켜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1898년 광서제의 변법 자강 운동이 위안스카이의 밀고로 인한 서태후의 반격으로 백일 천하로 끝나고 관련자들이 일부 처형되고 광서제가 구금되었을 때 출타 중이었던 영수공주는 그 소식을 접하고 한달음에 달려가 서태후에게 절대로 광서제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서태후는 광서제를 평생 영대에 유폐된 채 살게 했습니다. 물론 서태후가 광서제를 죽이지 않은 것은 그녀의 설득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진 서양 세력이 서태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수공주는 의화단의 난으로 시안으로 피난을 갔다 돌아와 진비가 죽은 것을 알고 지켜주지 못한 것을 매우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908년 광서제와 서태후는 모든 의혹을 역사의 귀향길에 묻은 채 이틀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연유로 죽었건 어떻게 죽었건 세간의 평가가 어떠하건 간에 영수공주에게 두 사람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푸이의 부친인 자이펑에게 지체 없이 특별 장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1912년 청나라가 망했지만 영수공주의 신분과 위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실의 몰락으로 곤경에 처한 만주 귀족들에게 돈을 내놓는 것을 아끼지 않았고 1924년에는 본인도 자금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 황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동치제, 광서제, 그리고 선통제의 공경을 받았지만 바로 그해 청의 완전한 몰락을 뒤로하고 북경의 거처에서 7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